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이킹 업무에 대해서 취업 잡담을 한번 좀 하려고 해요. 사실 이것을 이제 생방송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좀 맞추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런 편집 없이 생방송처럼 진행을 좀 하도록 할 거고요.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메일로 굉장히 긴 문장으로 저희 팬이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이 긴 문장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또 상세하게 하나씩 좀 이렇게 답변을 드릴 건데, 우선은 거기 안에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취업 부분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나오죠. 특히 이제 개발자분들에 대한 대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뭐 거의 노를 젓는다고 할 정도로 물이 한참 이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연봉이 뭐 5천 아니면 초봉 같은 경우에도 한 3,500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 올라간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되면서 오히려 그 IT 업체들에 대한 그런 가치들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오시면서, 코로나 시대로 되면서 사실 밖에 뭐 많이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뭐 넷플릭스 같은 거나 유튜브, 뭐 네이버, 그런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주식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분들의 그런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런 대기업이나 뭐 네이버 그런 곳에서,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많은 연봉들을 주더라도 좋은 인력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연봉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도 이제 뭐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직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센티브, 보너스죠. 보너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 대표이지만은 부럽죠. 그 정도 인센티브를 받는다면은 저도 그냥 회사에 있었을 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제 와이프도 이제 뭐 주위에 뭐 삼성전자나 뭐 그런 네이버 그런 다니는 분들 인센티브 막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모이킹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 모이킹 업무 초봉은 지금 얼마일까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변하지는 않아요. 2400 중에서 한 2700 정도, 대기업 SK인포색이나 안넷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저도 찾아보니까 2700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기, 이게 2월 달에서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인력들을 되게 많이 뽑습니다. 경력자만 뽑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러지는 않아요. 그 신입분들 굉장히 많이 뽑고요. 그 다음에 거의 저한테 요청 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신입, 이게 뭐 비율적으로 따지면은 신입 2명 뽑을 때 중급 인력 한 명 정도. 그러니까 신입이 더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아마 신입에 그로 지금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구인 모집 같은 거 보면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거는 추천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기업이나 그런 데는 이제 뭐 정시적으로 이렇게 신입 공고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사실 대기업 이외의 컨설팅 업체들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소규모의 업체들, 15명에서 그 정도 내외의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거기에서 또 이제 모이킹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연봉들을 좀 물어보면은 이 정도 수준이 돼요. 2400에서 2700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모이킹 사업을 하다 보면은 초봉을 한 이 정도밖에 줄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저는 더, 그렇죠. 더 작으니까. 예, 더 작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이킹 업무도 하겠지만은 모이킹 업무를 하면서 플러스 다른 능력을 좀 같이 봐요. 그리고 저는 사람 뽑는데 좀 많이 이렇게 좀 기간을 좀 많이 두고 있는 편이라서 좀 이렇게 제가 강의로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오랫동안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같이 한번 책도 써보고 여러 가지 하면서 같이 비전들을 공유하다가 이제 채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프로젝트도 알바식으로 한번 정도 한번 해보고 뭐 서로 맞는 거를 이제 봐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강의가 주죠.
주 업무는 이제 강의이다 보니까 강의까지 할수 있는 인력들을 좀 많이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연봉은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주지만은 이제 뭐 강의를 더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온라인 강의를 찍는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인센티브를 줍니다. 뭐 정확하게 얼마를 더 준다라고 하기에는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저 인원마다 좀 다르고요. 많이 받아요. 제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제 통장을 보면은 전 통장에 그 돈이 없는데 예,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안 컨설팅 업체는 많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모든 업체에서 다 3,500을 주냐? 예, 그러지는 않죠. 아직까지 개발업체, 이제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면은 정말로 그잘 나가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이 주고 있고요.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업체들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 쪽에서고, 아직도 그 작은 기업들 중에서는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준다고 보시면 돼요. 개발자분들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이에킹에서 컨설팅 업체에서도 나중에 이제 경력이 차이만, 예, 경력들이 계속 올라가서 대리급이 되고, 과장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장급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한없이 올라갈까? 그러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모이에킹 컨설팅 업체에서는 어떤 대기업 뭐 그러니까 고객사죠. 공공기관이나 그런 쪽에서 이제 돈을 주면은 컨설팅 업체에서 돈을 받아서 인력들을 운영을 하게 돼요. 한마디로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 올라가야만이 이게 컨설팅 비용들이 기존에 우리가 뭐 컨설팅 비용 뭐 초급 분들한테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줬다고 해요. 이 고객사 쪽에서요. 그러면은 이제 회사 쪽에서는 그 인원들한테 줄수 있는 맥시멈 정도가 거의 한 정말로 많이 주면은 2분의 1? 2분의 1 주면은 회사는 망할 것 같고. 예, 그쵸. 운영비나 그런 것도 있어. 진짜로요. 대표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보통 한 3분의 1 정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200에서 250 정도가 줘요. 그러다 보니까 초급 분들한테 줄수 있는 돈이 한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중소기업 쪽, 이 기업 쪽에서, 이 컨설팅 업체에서 이 인원들한테 더 많은 돈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새로운 뭔가, 머리를 굴려야겠죠? 예, 그렇죠.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가져온다거나 더줄수 있는 뭐 뭔가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뭐 700이나 800 쪽으로 단가들을 올릴 수 있다면은 좋은 거죠. 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그런 EY 환영 같은 경우나 그런 해외 쪽, 회사, 그런 회계 법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력 비용들을 더욱더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이제 대기업, 정말 유명한 삼성전자 같은 LG그룹 쪽이나 그쪽으로 많이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쪽은 이제 연봉들이 좀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받는, 이 고객사 쪽에서 받는 컨설팅 비용들을 높이지 않는 이상은 요거는 올라가지는 않아요. 쉽게 올라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금방 이야기를 했잖아요. 플러스 이제 강의, 아니면은, 온라인 강의, 아니면 주말에도 이게 강의 같은 것도 요청들이 많이 오거든요. 아니면 1대1 뭐 강의 같은 거라 그런 것도 요청이 오는데, 그거는 이제 인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더 일할 거냐? 한번 또좀뭐 강의 뭐 찍어볼 거냐? 아니면 더 일할 거냐? 뭐더 일한 만큼 나는 더 많이 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회사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같이 할수 있는 회사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뭐 주말에도 쉬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주말에도 쉬어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자기 개발을 하고 돈을 더 번다고 하더라도 몸뚱아리가 버티지 못하면은 당연히 쉬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이제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뒤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회사 입장에서도 같이 뭐 멤버들하고 버건팅 뭐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해서 뭐 배분을 할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작은 뭐 개발 그러한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또 플러스 알파를 수입을 얻어가지고 또 인센티브로 나눠 갖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들이 또 이게 그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이킹을 한다고 개발을 반드시 잘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요거는 최근에 이제 어떤 글을 읽었어요.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잘못된 그런 자세 중에 하나가 좀 나왔더라고요. 번역본이어가지고 조금 글들이 좀 이상했는데, 이 모이킹을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건방지게, 어떻게 보면 거기 딱 말한 거죠. 건방지다 이렇게 나오는데, 모이커분들은 개발들을 다 반드시 굉장히 엘리트 수준으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이고 그냥 보는 관점들이 좀 다를 뿐이에요. 네, 다를 뿐인데 제가 경험을 했던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시큐어 코딩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그걸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능력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모이커 분들한테 야 요거 한번 개발해 보자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나올 수 있는 인력들이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만약 제 회사 입장에서 제가 지금 현재 저희 인원들이 만약 개발들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모이킹이라는 것들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랬을 때 저는 어떤 사업들을 이제 선택을 하냐 라고 했을 때는 사실 개발 사업을 더 많이 가져올 것 같아요. 그게 돈 많이 됩니다. 예,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굳이 거기 회사에 들어가서 뭐 SI 업체 이제 않는 이상 거기 들어가가지고 개발할 필요가 없거든요. 개발도 잘하고 모이킹도 잘한다면은 저는 개발 사업들을 더 많이 가져올 거예요. 비중을 더 많이 줘서 그쪽으로 더 많은 이렇게 사업들을 가져가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이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는 관점들이 좀 달라요. 모이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현재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한 상태의 서비스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격 해킹 기법을 이용해서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능력들이 이제 갈라지는 것이죠. 모이킹이라는 그런 해킹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약 개발 업무를 정말로 잘해요. 그러니까 딱 페이지만 봐더라도 그 뒤에 있는 백엔드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이 그냥 눈에 보여. 소스 코드를 보지 않아도 대충 어떻게 짰겠구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면은 그만큼 취약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확률들이 높겠죠. 예, 높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개발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냐? 근다고 개발자분들이 딱 보고 페이지 보고 자기가 개발했던 걸 보면서 이런 취약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하신 거죠. 대단한 건데 그럴 것까지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다는 게 거의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의 의견이에요. 이렇게 모이킹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매번마다 이제 서비스들을 취약점들을 분석을 하고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그다음 교육들을 하잖아요. 그럼 개발자분들은 분명히 다 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SQL 인젝션 이렇게 막으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보안 가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안 고치셨죠? 라고 한다면은 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이것들을 하나씩 검토할 시간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보통 개발자분들을 보면은 이 프로젝트 기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쫓기는 기분들을 좀 경험을 했어요. 저는요. 저도 이제 금융권이나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쪽에 다니면서 수많은 개발자분들하고 그 다음에 협업업체들이 같이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보면은 여유있게 안 하세요. 거의 프로젝트 거의 마감될 쯤에 보통 이제 따다다닥 이렇게 업무가 영혼을 갈면서 이렇게 쭉 갑니다. 가면서 이렇게 쭉 가요. 그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해킹에 대해서 보안을 이렇게 대응해야 할 부분들, 이게 시큐어 코딩이죠. 그 부분들을 많이 빼먹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보안 가이드를 줘도 그거는 일정에 쫓기는 거기 때문에 반영들을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도는 거죠. 모이커드 인력들이 와서 취약점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개발자분들이 고치고 또 내년에 또 왔는데 또 다른 로직 부분에서 또 이제 해킹을 당한 거죠. 이렇게 웹해킹이 이제 취약점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시큐어 코딩 또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현재는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해킹을 해야 하냐 개발 업무를 해야 하냐 이렇게 선택을 할 때는 업무 성향이에요. 사실 업무 성향입니다. 개발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취약점도 정말 잘 할 수 있다면, 취약점 분석도 잘 할 수 있으면은 프리랜서를 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발 업무를 정말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 정말로 그런 일정에 맞게
어떤 결과물들이 분명히 나와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개발 업무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맞냐, 자기한테 맞냐. 아니면은 이제 모이킹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여러 서비스들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취약점들을 찾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개발자분들하고 아니면 운영자분들한테 교육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재밌냐. 예, 운영, 그,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아야 하거든요. 예,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고객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경력이 쌓일수록 더욱더, 예, 그러한 고객들하고 서로 만남을 해야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성향들이 맞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더 잘할 수 있는, 예, 개발 업무로, 예, 선택을 해도, 그것이 좋겠죠. 예,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원 담당자로 가는 것들이 또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긴 시간 동안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은 분명히 많은 파트를 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모이에킹이라는 것도 컨설턴트로 5년 동안 경험을 했었고, 그 다음에 보안 담당자로서도 한 6, 7년 정도 제가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가 더 좋았냐라고 했을 때는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회사 대표로서, 굉장히 책임과 결정권들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것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으로 가면은 우선은 이 결정권들이 굉장히 적어지죠. 예, 팀장님하고, 그 다음에 본부장님을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임원분들을 통해가지고 그게 결정이 돼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 대기업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부서예요. 지원부서라는 것은 뭐냐면 돈 버는 부서가 또 따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IT에 있는 그 담당하는 담당자분들은 이 돈 버는 부서들을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IT가 원활하게 동작이 되도록 우선은 인프라가 구축을 원활하게 돼야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이제 보안이라는 업무들을 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밖에 노출되지 않도록,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주는 것이 바로 지원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특히 이제 대기업 보안, 대기업 쪽에 가가지고 나는 모이킹이라는 것을 정말로 취약점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마음껏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그런 팀들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이킹이라고 하는 곳을 대기업이나 보안 담당자 쪽에서 특히 신입들은 많이 뽑지는 않아요. 왜냐면 모이킹만 하진 않거든요. 앞에서 제가 영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모이킹뿐만 아니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PC 보안 솔루션이나 외부 보안 장비들이나,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같이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이슈들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챙겨야 하는 거죠. 보안 이슈도 같이 이제 챙겨야 돼요. 보안팀들이 서로요. 모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모든 개발자, 운영자, 인프라 분들하고 그 다음에 보안 장비들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업무들, 보안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이킹이라고 하는 부분을 신입으로 대기업에서 뽑을 확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예,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입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배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빨리빨리 이것들을 적응을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기업에서는 여러 그런 협업, 그 보안, 그 협업, 그 부서들이죠. 예, 운영자분들하고 개발자분들, 그 다음에 다른 협업 부서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들을 이제 비즈니스를 이해를 하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신입분들이 감당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분야예요. 예, 그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이에킹이라는 파트, 특히 모이에킹 컨설팅인데, 모이에킹 컨설팅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 있을 거고, 더 작은 뭐 회사들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회사들은 거의 뭐 지금 4년 차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고, 아직까지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아무튼, 예, 스타트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는 이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 대표들이 어떤 사업들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뭐 좀 다르겠지만은 결정권들은 거의 대부분 그 멤버들한테 많이 줍니다. 그래서 뭐 뭔가 너 같은 경우는 웹패킹을 좋아하냐, 뭐 게임 해킹을 좋아하냐,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나도 사업들을 가져오겠다. 좋아하냐라보다는 잘하냐 이런 것이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사업들을 너한테 요청이 왔는데 요거 너할수 있어? 너 한번 해볼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런 경험들을 쌓을 수 있도록 이제 그쪽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에 우선은 들어가면은 제가 어떻게 이제 그 뒤는 뭐 영업적이나 아니면은 고객 쪽하고 서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체크는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책임들, 모이킹을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인원이 또 책임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소기업마다 좀 틀립니다.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의 경험들을 쌓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곳에서는 그냥 웹패킹이나 모바일 해킹을 그냥 1년 내내 비슷한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뭐, 그것만 따졌을 때도 장단점이 솔직히 있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익숙함에 대한 그런 편안함을 가지고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되게 변화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3, 4년 뒤에 나의 그런 뭐 이렇게 목표를 위해서는 좀더 많은 경험들과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냐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 모이킹 시장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업을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모이킹이라고 하는 시장들은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필요를 하고 있구나. IT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여러분들 IoT, 뭐 자율주행, 뭐 굉장히 VR 시장, 뭐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뭐 하루 이슈만 좀 쫓아가지 않으면은 대체 이런 회사가 뭐 어느새 언제 생겼지? 이런 게좀 이슈이구나. 특히 최근에 이제 주식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이런 회사를 인수를 했구나. 근데 이런 회사가 어떤 걸또 업무 그 서비스를 하고 있다니 우리가 네이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걸 해야 이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모이에킹이라는 것은 그 모든 서비스에 다 필요를 해요, 사실이요. 예, 우리가 영상 볼때 넷플릭스나 유튜브 그런데도 다 버건팅이나 그런 것들을 다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모이에킹도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들인데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조금 예전 방식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지를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뭔가 도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단어를 좀 많이 집어넣어야 하는데 몇 회사에서는 분명히 그런 도전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비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인력들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기존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웹하고 모바일에서 아주 크게 변화는 아직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방식들을 그냥 계속 가면서 어떻게 회사들을 운영을 하고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회의나 그런 데도 보면은 이제 버건팅 시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버건팅이라고 하는 것을 기업에서 같이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아직은 좀 뭔가 프로세스 잡기는 힘들어요. 하지만은 이제 개인적으로 버건팅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걸 또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조금 조금씩 움직이고 하는 그런 회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시장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사 쪽에서 고객사한테 이제까지 했던 모이킹 방식들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방식들을 뭔가 이렇게 기획도 해주고 요청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변화들을 가지면은 분명히 크게 성장할 분야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은 성장을 하지 않냐? 그러진 않아요. 유지 잘 하고 있습니다. 유지 잘 하고 있어요. 몇 년, 몇십 년 동안 유지는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성장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이킹 인력들이요.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지금 제 여러 대표님, 특히 중소기업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모이킹 인력들이 없어가지고 난리라니까요. 신입이든 중급이든 지금 사업들은 분명히 다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들어갈 인력들이 없어요. 그 위에 1번하고는 조금 연관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이킹 신입들에 대해서 연봉들에 대해서 이게 변화가 안 되니까 이제 개발 쪽으로 이제 뭐 생각을 한다거나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전문가나 그런 쪽으로 이제 학생들이 그쪽으로 관심 가지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이나 그쪽으로 이제 채용 공고가 들어와도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적게 보이는 거죠. 연봉이 되게 적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언론에서는 분명히 3천, 3,500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이킹 업무 쪽이 중소기업 쪽에서 요청하는 걸 보다 보니까 2,400에서 뭐 2,500, 2,600 이렇게 나와요. 그럼 되게 적게 보이잖아요. 예, 작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빠르게 변화는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것들을 모이킹 시장에서 그런 인력 비용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요, 쉽게 아직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모이킹 시장 같은 경우가 뭐 금방 죽는다, 갑자기 뭐 이렇게 훅 꺾여진다, 예, 그러지는 않아요. 분명히 계속적으로 예, 성장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감이 그냥 감히 말씀드리면은 IoT 쪽이나 예, 클라우드 서비스 쪽이나 예,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준비를 해 두시면은 아마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목이 쉬네요. 아침부터 하니까 거의 생방송처럼 아침부터 하니까 목이 쉬었는데, 요 부분 말고요, 그냥 잡담식으로 해서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더또 갖도록 할게요, 다음에요.